웨이트 트레이닝이 가장 대중화되고 발전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마도 미국이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의할 겁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도 이름 있는 WMBF의 대회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내추럴 대회를 볼까요? 이 좁은 대한민국엔 왜 이렇게 공룡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2010년에 운동을 시작한 운동 14년차입니다. 운동 유튜버는 2017년에 시작한 7년차 유튜버이고요. 유튜브로 운동을 본 건 2013년도부터 마이크 챙의 식스팩 쇼컷을 봤으니 한 10년 넘게 유튜브로 운동을 봤네요. 2013년 당시 미국의 운동 유튜브를 볼 때는 뭐 내추럴의 운동의 빈도, 강도, 분할, 루틴, 매크로 같은 것들이 이미 존재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 한국 유튜브는 뭐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기억나는 건 헬스TV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개인 채널의 유튜브는 아니었죠. 닭가슴살만 비교해봐도 제가 운동을 시작할 땐 세진산업의 무염 닭가슴살만 먹으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땐 소금도 먹지 말라 했을 때니까요. 진짜 고무 씹어 먹는 맛으로 먹었죠. 식단은 또 무조건 뭐 닭고야 뭐 이런 거였죠. 매크로의 개념? 이런 건 아예 없었습니다. 헬스장 환경은 또 어땠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땅데드? 그거 하면 무조건 쫓겨나는 때였고 운동이라고 생각도 안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쫓겨나 본 적이 있고요. 아무튼 10년 전엔 정말 피트니스 문화가 미국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정보를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로 수년간 지내왔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생산하는 피트니스인이었다기보다는 지식을 그저 받아들이고 수입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한국의 피트니스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수준이 높습니다. 한국의 닭가슴살은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 맛있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한국의 헬스장은 그 어느 나라보다 초호화 시설을 갖추었는데 가격은 또 쌉니다. 유튜브는 또 어떻습니까? 한국의 유명 헬스 유튜버들이 누리는 부는 상상 초월일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팔로워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로 뭔가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 보디빌더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 하는 건 이 시장이 생각보다 더 뜨겁고 더 돈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시장이 과열되고 돈이 흘러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몸이 좋아지는 게 맞는 걸까요? 요즘 몸이 좋은 공룡 유전자뿐 아니라 무게도 많이 드는 공룡 유전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데드리프트 세계 신기록을 알고 있습니까? 1964년 322kg로 시작한 데드리프트는 2022년 487.5kg가 됩니다. 약 60년간 165kg가 늘어난 거죠. 1년간 세계 신기록이 약 뭐 한 2.5kg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 14년 전에 운동을 시작한 저랑 지금 운동을 시작한 친구들과 차이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사실 수년 사이에 인간 자체가 강해졌다기보다는 인간의 몸을 다루는 기술들이 발전한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운동은 과신전하고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허리에 힘을 주고 가슴을 펴고 지금은 다양한 포지션에서 운동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누구나 알고 있고 허리를 과하게 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도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기술과 정보의 발달은 이런 무게적인 차이도 만들었지만 사람들의 근육량에도 많은 차이를 만들어냈죠. 예전에 등 운동을 생각해보면 풀업은 수직 당기기, 너비를 만들어주는 운동이고 로우는 수평 당기기, 두께를 만들어주는 운동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대부분의 그 자세마저도 가슴을 활짝 열고 과신전된 채로 운동을 하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각도, 다양한 포지션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우린 이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구가 다양해진 것도 한몫을 하죠.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오직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 한국 사람들의 공룡 유전자가 나타나는 걸까요? 한국의 운동 유튜버 시장이 공룡 유전자에 기여한 영향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설명이 있는 영상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영상만 있고 그것을 보고 나름의 이유를 추측하고 따라해보는 방법밖에 없었죠. 지금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선수들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뿐 아니라 각종 전문가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운동을 설명해주는 영상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정보의 수준이 다르고 그 정보의 양이 다릅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유튜브 시장은 꽤나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정말 고급 정보를 풀어줍니다. 제2외국어가 있다면 운동을 조금만 검색해 보신다면 한국만큼 웨이트 트레이닝을 자세히
광범위하게 많이 알려주는 곳은 없다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만큼 운동을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것도 없죠. 미국 유튜브에서는 외회전, 내회전, 경추, 흉추 이런 얘기를 하는 선수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립 잡는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극도로 세분화되고 친절한 설명들이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웨이트 시장은 좀 특이한 게 근비대 훈련, 스트렝스 훈련, 기능성 훈련, 재활 훈련, 물리치료 같은 것에 경계가 좀 없죠.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한해서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존재하기에 이 시장의 정보의 수준이 더할 나위 없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겐 올바른 정보를 얻기 힘든 단점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PT를 받으러 다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뭐 부산, 광주, 목포, 창원, 제주도, 일본 등등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선수 또는 코치한테 운동을 얼마든지 직접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배움이 훨씬 더 빠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 1, 2를 전공했고 뭐 나름 꽤 잘했는데 그 이유가 방학 때 딱 한 달 서울에서 기숙학원을 다니면서 그 당시 유명했던 인강 강사였던 정원재쌤의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달의 배움이 제 몇 년의 수능 생활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무언가를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고 어디든 가서 배울 수 있는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내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전된 한국의 피트니스 시장이 이런 공룡 유전자의 내추럴 선수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솔직한 제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의 중립의 입장입니다. 사실 뭐 제 수준에서 사람의 몸이 내추럴이다, 비내추럴이다를 볼 수 있을 만큼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랜 시간 이 시장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워를 넘어서 퍼스트 무버로 훌륭히 넘어가고 있고 그렇기에 높은 수준의 선수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룡 유전자? 이건 사실 노력의 결과물일 수도 있고 거짓의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중요하죠, 우리한테? 전 제 몸이 그들에 비해서 형편없더라도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는 몸을 만들기에 훨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구도 쉽게 만져볼 수 있고 땅 데도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닭가슴살? 편의점에서 살 수 있잖아요. 우린 어쩌면 충분히 멋있고 잘 살고 있는데 나보다 남을 많이 봐서 그럴지도 몰라요. 조금만 시선을 나에게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전 느림의 미학을 더 좋아해서 빠른 성장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무는 커다란 엄마 나무의 우거진 가지들 밑에서 수십 년을 보낸다고 해요. 햇빛을 적게 받음으로 천천히 자라는 거죠.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밀도가 높고 단단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탁 트인 들판에서 나무가 자란다면 어떨까요? 햇빛을 듬뿍 받고 빠르게 성장하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 무르고 밀도가 낮은 나무가 됩니다. 밀도가 높아질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나무는 곰팡이류가 잘 번식하고 질병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서두르면 모든 걸 망치는 법이죠. 그럼 저랑 같이 70살, 80살에도 바벨을 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함께 저랑 운동해 봐요. 감사합니다. 리스님이 고2년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몸을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 못 만들 것 같은데요.